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추가시켰던 게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윈스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비츠로 셀이 눈에 들어와서 비츠로 셀을 공부하고 윈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츠로 셀 안에 비츠로 테크가 있어가지고 윈스로 넘어오지 못하고 비츠로셀 비츠로테크 이거 영상 만들고 공부하는데 한 하루 한 이틀 잡고 요것도 이틀 잡고 한 4일이 그냥 넘어가고 한 주가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야 윈스를 저녁에 정리를 하는데 홈피를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홀라당 샀어요. 볼게요. 제가 윈스 요거 9월 3일 날짜 윈스 돈이 있으면 월급 미리 들어온 거 저번 달에 조금 남았는 돈안 쓰고 있다가 요거 홀라당 샀어요. 이게 126만 원 증강 거래 샀어요. 18,500원에 70주 겟. 자, 윈스를 산 이유 뭔가 이런 회사는 될것 같아서 홈피만 보고 샀어요. 공부는 좀 이따가 자료 정리할 건데 일단은 공부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또 버려야지. 자, 제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바뀐 거는 요거는 원금을 그냥 적어 놨거든요. 테슬라가 636만 원, 삼성전자 933만 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와 포함돼서 LG 화학 377만 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택 100만 원, 100주 팔아서 200, 이게 오택 240만 원, 280만 원,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다 400, 제일 큰게 삼성전자 이거 1,000만 원도 안 돼. 933만 원 요렇게. 그린 플러스 322만 원, 382만 원, 유한양행, 한국자산신탁, 코카콜라, 디즈니, 엑슨모빌, DHT, 원유운반주, 위지윅스튜디오 79만 원. 요게 원금 정도 샀는 매수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날짜로 어떻게 되냐면은 짜잔! 이유 테슬라가 이만에 올라와. 테슬라 브라보. 다섯 주가 몇 주로 됐지? 4, 몰라 하여튼간 계속 미국 주식 보도 안 하니까. 삼성은 아까 얼마였나? 삼성 933에서 합체가 70만 원. 더러워 죽겠네. 이거 내 이거 삼성의 그것만 있어도 벌써 뭐가지 날렸는데 일단 삼성 날려줬습니다. 저는 5G도 없고 뭐 디스플레이 회사도 없고 뭐폰 회사는 애플 있구나. 그래도 반도체에서도 마땅치 않아서 삼성을 그게 다 한다고 사놨기 때문에 LG화학 이만큼 올라가 버렸고 다원시스 이만큼 다 증가했어요. 다 떨어진 거는 요거 두 대, 엑슨모빌 DHT 그리고 위지윅스튜디오는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윈스 오늘 사서 오늘 금액 그대로 여기. 자, 이 동영상 되면 동영상 멋지죠. 이거는 현재가, 요거는 원금 현재가. 원금, 현재가 원금. 요거 그러면 그 미국 주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거 사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사이트로 가보면 여기 한국 주식 여기 빠진 게 미래에셋 대우 이유비 한 300만 원치가 빠진 거예요. 우와, 300만 원 빠지면 6,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야, 돈 버는 건 그냥 그대로 쭉 넘겨. 다 빨간 거 마이너스. 오늘 산거 윈스 마이너스 08 신난다. 근데 이게 비중이 작아서 다 고만고만한 100, 이게 수익 올린 거는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수익이 올라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고. 안 팔았다면 45%에 안 팔았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 됐노? 이것도 하나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요. 안 팔았으면 메리츠 점검하고 TA. 그것도 손해도 뭐 6,000원 하고 이건 얼마야? 4만 7천원밖에 마이너스 안돼안 팔았어도. 근데 이거 팔고 막뭐 포트폴리오 조정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됐는데 뭐 조금 불어났는데 뭐 팔든 안 팔든 윈스 빼고는 다 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승장이니까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홀라당 팔고 사고 홀라당 팔고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사서 계속 여기 숫자만 더 불화시키고 숫자만 더 불화시키면 해도 올라갈 거다.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어요. 그대로
처음에 샀을 때몇개 정리한 거 말고는 어딨나 안 나오나? 여기 있네. 미국 주식은 요두 개. 요거 두 개. 엑슨모빌과 DHT 원유 운반주. 내 손가락. 아픈 손가락도 아니고 이것들. 언젠가 뭐가 이쳐내야 될 것들. 내가 그거 모르고 샀는 거. 기름이 사양산업인지 모르고 DHT 원유 운반주. 야, 기름 운반하면 작살나겠다. 기름과 연관되는 회사들이네. 요것들 두개 말고는 그래도 좀 머리 굴려가 사는 것들은 그래도 뿔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건들지 않을 것 같고, 뭐, 납도도 알아서 클 거니까, 한국 주식 쪽 지금 공부해서 계속 재산을 불려서 나중에 양도세 20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